산수야 놀자. 오늘은 포천의 억새밭으로 유명한 명승산 나왔습니다. 지금 상동 주차장에서 버스 내려가지고 지금 억새밭 쪽으로 올라가는데요. 이 코스는 이 코스로 책바위 코스랍니다. 책바위. 좀 이렇게 경사도가 있는 바위, 큰 바위를 올라가게 되는데요. 보통은 다 그 1코스 능룡폭포 쪽으로 가시는데요. 저쪽은 경사가 완만하고 걷기에 좋습니다만은 저는 바로 그냥 책바위 코스로 올라왔습니다. 이 명승산 바로 밑에 그 유명한 산정호수가 있죠. 몇 개월 전에 여기 방문했었는데요. 그때 명승산은 구경마을 갔죠. 호수 쪽에서. 오늘은 명승산에서 호수 쪽을 구경하게 됩니다. 등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여러 가지 좀 위험 부담이 크고 몸에 데미지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올라갈 때 경사가 있는 쪽을 먼저 올라가는 게 낫죠. 10월 11일부터 27일까지 산종호수와 명승산 일대에서 억새꽃 축제가 열립니다. 오늘 날씨는 구름이 좀 많이 꼈네요. 그렇게 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산행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오른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왼손을 잡고 지금 로프를 잡고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능룡폭포. 용이 올라간 폭포라는 뜻인가요? 지금 가뭄이 심해가지고 다녀도 폭포에 물이 안 보이더라고요. 책바위 코스 이 책바위가 왜 책바위인지 궁금하네요. 이 산은 좀 유명하니까 많이들 오시네요. 여기에 또 심대가 하나 있네요. 좀 뭐랄까 좀 웅장하네요. 책바위
역시의 밭 1.8km. 저 아래 산정호수가 보입니다. 아, 왼쪽 봉은 망봉산, 오른쪽 봉은 망무봉. 아, 여기서 볼 때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계단이 없었으면 올라오기가 쉽지 않았겠는데, 이거. 명승산은 해발 922m. 좀 높은 산입니다. 아직 한참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벌써 지치기 시작합니다. 늘 느끼지만 체력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야, 이 코스 이거는 좀 아찔하다. 아, 여기 전망 좋네요. 뭐 산정호수 일대가 흔히 내려다 보입니다. 오늘은 산정호수에 물이 좀 있습니다. 물이 좀 차 있어요. 보기 좋네요. 아이, 쫄았어. 아유, 겁나. 이 나무 계단, 이거 없으면은, 여기는 절대 못 올라오겠네. 어떻게 이 계단을 설치했지, 이거? 야,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진짜. 이 데크 설치하는 분들. 늘 하는 얘기지만은, 장인. 우리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분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릅니다. 야, 이 계단. 길고도 아찔하고, 스릴 넘칩니다. 이제 계단이 끝나니까, 이거 돌계단인데요. 길이 험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군데군데 발을 받친 때가 있어서 좀 낫습니다. 으이차. 상당히 많이 올라가네요. 예, 난코스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여기 막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으이차. 아무래도 남코스는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빨각점까지 1km. 한 30분 앉았다가 식사하고 올라갑니다. 밥을 먹고 나니까 힘이 좀 나네요.
지금 밥대가 좀 넘었습니다. 예, 산능선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 건너편에 봉이 보이는데, 명성산 정상은 한참 가야 되죠. 또 산행을 느낄 수 있었더니만은, 명성산, 갈 길이 없네요. 명성산 정상까지 갔다 오려면 좀 시간이 빠듯할 것 같은데요.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여유 부리면 안 되겠는데요. 이거 아직 갈 길이 멀고 그렇습니다. 야, 이 길이 험난하네요. 이거 돌길. 이런 데서 발 접질리기 쉽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이 데크 새로 설치했네요. 이 명성산은 뭡니까? 궁예, 태봉의 궁예가 왕건한테 쫓겨가지고 도망온 은신처, 은신처가 바로 이 명성산이죠. 여기 케이블카 놓습니까? 네. 어디서 어디까지 놓습니까? 근데 여기 놓으려고 하니까 저 호수에서 이게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세워놓은 거 보니까. 그러게요. 그 뭐 크레인이 있더라, 비싸더라. 2025년 완공된다고 되어있어요. 여기 자인사 코스는 통제라고 있네요. 네. 이 계단 멋있다, 이거. 다 가신 거예요, 파격성까지. 다 온 거예요, 이제. 74, 80. 야, 135 계단입니다. 1, 2선으로. 방금 그 계단은, 85도. 85도는 너무 심했고, 80도. 역시 922m. 산높이 값을 톡톡히 합니다. 억새가 얼마만큼 피었을까요? 거의 이제 해발 높이는 더 오른 것 같은데. 922m니까 거의 딱 200m 남았네요. 해발 높이 200m 더 올라가야 됩니다. 잠시 여유가 있는 길이 나왔습니다. 능선길 나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심호흡을 가다듬고 마지막 클라이막스 올라가 보겠습니다. 정상은 저기 있네요. 정상 높이는. 그러니까 한참 올라가야 되지.
예, 여기 억새밭이 보입니다. 와, 아직 만발은 안 했는데요. 와, 여기서 만나네요. 열꽃하고 이꽃하고 저기 팔각정도 보입니다. 팔각정에서 정상 쪽으로 명승산 정상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산정호수 아 조망 좋네요. 예. 예, 오른쪽 봉우리가 막무봉인데 아, 저는 저기 갔다 왔습니다. 영상도 있고요. 정상까지는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저 뒤에 높은 봉이 보입니다. 이 왼쪽은 지금 거의 벼랑 비슷한데요. 절벽입니다. 왼쪽 길은. 능선 왼쪽 길은. 근데 능선길 자체가 그렇게 뭐 위험하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아 저기 봉양이 돼 있네요 뒤에. 야 이 봉이 아니고 억새 받은 이 봉이 아니고 그 뒤쪽에 야 저기 보입니까? 예. 항이 더 남았습니다. 그 뒤에 항이 더 있네요, 또. 높은 거. 야, 이거 점입 가경이네, 이거요. 아, 내일 모레 또 설악산 갈 건데요. 아, 그래서 오늘 좀 무리하면 안 되는데. 아, 이거 또 지동이 걸리네요, 이거. 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여유롭게 오늘 산행을 즐기자 하고 나왔는데요. 이 산이 또 아, 가만 안 놔두네요. 922m는 뻥이 아닙니다. 저기 저곳이 골프장이 있네요. 아, 오호, 저 뒤에 산. 아, 이거 명승산도 단봉이 아니네요. 아, 그냥. 능선을 타고 쭉 올라가면 되는 그런 산이 아닙니다. 한 봉이 두세 개 정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축구할 때 그 봉 게임 하기 전에 연습 게임 좀 하잖아요. 그런데 연습 게임 할 때 온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 가지고 봉 게임 할 때 정작 힘이 붙여가지고 멈추는 그런 거 있죠. 내일 모레 설악산 가기 전에 아 여기
몸풀에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는 몸풀은 수준이 아닌데, 지금 보니까 이거. 같이 타다가는, 아, 모래 뽕게임. 아, 뭐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거 완전히, 줄기기 전도되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봉도 아닙니다. 뒤에 또 있습니다. 아, 이제 지금은 안 내려가거든요. 아, 확실한 봉 한 개 맞습니다. 지금 이거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야 되나. 야, 이제 저거 맞겠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야야, 이제 저거 정상 맞겠죠. 야, 어떻게 이렇게 못 맞추나. 팔각정에서 정상까지 2.8km네요. 아, 상당히 멉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봉을 한 두세 개인데 뭐죠. 아, 야, 이제 더 이상 설마 저 뒤산 아니겠지. 저 뒤에 있는 산 저거. 아, 설마 저건 아니겠죠. 아, 이거 느낌이 쎄한데. 아, 저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듭니다 지금. 그리상 볼 때. 아, 여기에 정상석이 없네. 음서. 그러면 저 산이네요. 저 뒤에 봉우리 저거. 이야, 와, 멀다. 이야, 이 길이 야삭길 아니네요. 야삭길 아닙니다. 이거는 뭐가 잘못됐는데. 아까 팔각정 밑에서 2.8km 되어있던데. 이거는 합쳐봤자 1.8km인데, 이건요.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오늘 날씨가 꾸무리해서, 아, 더위는 별로 못 느끼겠는데, 아, 조망이 안 좋네요. 이거는 뭐야? 이거는 로프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우와. 와, 이 맹상이 딱 많이 남았습니다. 예. 하, 근데 멉니다. 3km. 12시에 등산 시작해서 지금 정상 가고 있는 중인데 현재까지 3시간 걸렸습니다. 저 건너편에, 진짜, 오! 그 뒤에 더 높은 산이 있는데. 아, 저거 같네. 오늘 그 산을 너무 늦게 올랐습니다. 삼각봉. 예,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예, 아, 명승산 삼각봉. 아, 멀다. 저기 지나온 봉으로 됩니다, 전부 다. 다 지나봤어요, 지금. 야, 이쪽 계속
봉을 내려가네요. 하, 항상 이거 야볼 산이 아닙니다. 하, 가볍게 와서 들 산이 아닙니다. 이거 마음 먹고 뛰지 마셔야 되는데 너무 여유를 부렸네요. 어? 여기서부터는 철원입니다. 자, 명승산 정상 300m. 아, 진짜 산은 모르겠네요. 가늠이 안 됩니다. 가늠이. 정상 찍고 하산할 때는 팔각진까지 카메라 촬영 안 하고 그냥 냅다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정상 다 왔습니다. 여기 아래 침투도 있네요. 아, 명승산. 앞에 보이는 봉 전부 다 지나온 산입니다. 저 오른쪽 끝에죠. 약간 낮은 곳. 곳까지도 가야 되겠네요. 거기서 내려가면은, 억새밭 쪽으로 내려가겠네요. 네. 팔각진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공의 약수. 공의 왕은 여기서 물을 마시겠는데요. 저기 쉼터 멋지게 지어놨네요. 힘든 길이네요. 이거 여기 내리막길. 아, 힘듭니다. 다리 힘을 꽉 주고. 아, 내려오다 보니까
아, 오늘 산수야 놀자. 포천 명성산 탐방. 네,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만났네요. 아, 아까 올라간 책바위 코스. 네, 여기서 오른쪽으로 올라갔죠.